애널리스트 보트입니다. 자, 오늘은 게임 업종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학준 연구원 모시고 관련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수가 이제 오늘까지 하면 3일 이제 반등하고 있는데 이때 인터넷과 게임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인터넷 게임 업종도 지수 반등에 힘입어서 큰 폭의 이제 반등을 시도를 했는데요. 이제 예전 수준까지 이제 올라온다라고 가정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인터넷과 그 다음에 게임 업종 온도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인터넷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 관련된 우려가 좀 있는 편입니다.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른 편인데 아무래도 광고 쪽과 관련된 기업들의 그런 매출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고 쪽과 관련되어서 기업체들이 마케팅 비용을 최근에 줄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분기부터 해서 2분기까지 광고 매출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나온 뉴스를 따르면은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정도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매출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 정도 더 감소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업종 내 그런 흐름들은 아무래도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내 네이버 카카오 역시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 이제 실제 그러한 영향이 받았던 게 사실 보면은 3월 달이거든요. 네, 2월 달까지는 그래도 유럽하고 미국 쪽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코로나가 늘어나지 않는 시점이고 3월부터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온기 반영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현재 보고 있어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가면서 좀 더 반등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반면에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적으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게임 쪽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작년 4분기 이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해외 쪽과 관련된 매출들이 높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와 관련된 환율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전번 분기 대비해서 현재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러한 추이들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었을 때 1분기와 2분기 쪽과 관련된 이익들을 굉장히 괜찮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NC소프트가 좀 바짝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세부적인 전략도 한번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이제 업체들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입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게임 업종들이 주가가 전반적으로 빠졌는데 그에 반해서 현금을 많이 보유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5조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컴퓨터 수는 한 8천억 원 정도, 웹장 같은 경우에는 한 3천억 원 정도의 그런 금액, 그 다음에 네오위즈랑 그 다음에 썬데이 토즈 한 1500억 내외 정도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베스파 같은 경우에는 한 700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컴투스와 베스파를 제외하고 NC소프트, 웹젯 그 다음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반등이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폭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현금이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반등할 때 좀 더 세게 반등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신작 쪽과 관련된 성과들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임이 넷마블의 A3라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A3라는 게임이 나와서 지금 국내 구글 플레이 기준 3위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넷마블은 이 신작 성과에 힘입어서 다른 업체 대비해서 주가의 하락폭이 최근에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작 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지금까지 출연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4월부터 중소형 게임 업체들의 그런 신작 흐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업체들과 관련된 신작이 어느 업체가 나오는지가 조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금 플러스 펀더멘탈 더불어서 신작까지 포함해서 살펴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타락에서 좀 더 빠르게 반등하는 게임 업체들을 좀 더 주의 있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4월에 그 신작 나오는 업체들 어떤 게 있어요? 네, 일단은 이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컬이라는 게임이 한 2월 달에 이미 출시가 되어서 현재 10만 장의 PC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다른 스컬과 그 다음에 메탈 유신이라는 게임도 역시 나온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르4라는 게임이 아마 2분기 말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가장 빠른 것은 조이스틱 블레스 모바일이라는 게임이 지금 제일 밑에 있는데 4월 2일 날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스 모바일과 관련된 기대치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3월 20일부터 3월 23일 사이에 CBT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거기에 성과가 생각보다 양호하다라고 이제 발표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주가 기대감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 2일 날에 이제 MMORPG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매출 성과가 높게 나타날 경우에는 조이스틱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애니팡4가 지금 이제 4월 달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애니팡 같은 경우는 항상 일정 수준의 성과를 항상 담보했었던 퍼즐 게임이기 때문에 썬데이 토즈 역시도 많은 평균과 더불어서 이러한 신작 모멘텀으로 인해서 충분히 볼만한 기회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오이즈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작 모멘텀 이외에도 그 다음에 웹보드 게임과 관련된 규제 완화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그 결과 나온 것이 약간 늦어지긴 하는데요. 거의 이번에 나오게 될 경우에는 웹보드와 관련된 매출도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밖에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정보들이 있나요? 네, 지금 가장 많이 빠진 업체들 중에서 생각보다 현금이 많은데 반등을 못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어딘가요? 네,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네, 예. 컴투스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8천억 정도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총이 한 1조 원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과 관련된 갭이 굉장히 낮고요. 갭이 굉장히 낮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해외와 관련된 게임을 보자 말씀드렸던 것이 환율 때문이었죠. 컴투스는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한 80% 정도 가까운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해외 매출과 관련된 그런 버프 효과를 아마 1분기, 2분기에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신작 모멘텀이 좀 딜레이된 것이 주가 반등에 조금 힘이 없는 모습이긴 한데 실제 신작과 관련된 것이 3분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바라보고서 현재 수준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희 그 인터넷 쪽에서 네.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선거철이잖아요. 네. 원래 선거철 되면은 광고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는 모양이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와 관련된 광고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철 광고는 거의 메인 쪽만 관련된 것이고 요새 이제 많이 나온 것들은 그러니까 광고 매출이 늘어난 이유는 커머스와 관련된 것들이 큽니다. 네, 커머스와 관련된 것들이 매출이 크게 늘어났었는데 커머스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현재 광고를 조금 많이 줄이고 있는 아무래도 매출이 안 나오니까 네네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광고 매출 쪽과 관련되어서 조금은 좀 낮게 보시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저기 그 매출하는 비중도 많이 달라지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